만약에 정말 드물 수도 있겠지만, 만약에 그 추석 전으로 해서 이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이장이나 합장 할수 있겠죠. 그 아무래도 이제 추석 때는 뭐 귀신이나 조상이 많이 이렇게 오는 시기인데, 거기에 이장까지 한다면은 상당히 위험하죠.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,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곧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. 네, 뭐 가다 보면은 뭐 이장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산소도 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때 많이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겠다. 이런 때 어떤 잡귀들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.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때를 맞춰서 뭐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석 날에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, 그렇죠. 이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산소를 간다거나 또는 이제 초상집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, 당연히. 원치 않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을 때, 우리는 흔히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. 특히 무속에서는 이제 뭐, 물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게 정말 백만 가지도 넘는데,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, 사람이. 그죠? 그래서 이사를 갔었을 때, 만약에 추석 전이나 후에 이사를 가셨을 때 하지 말아야 될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사를 가게 됐다 치면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, 그날 즉간 즉 화장실을 웬만하면 바깥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빈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사를 온 상황에서 귀신들이 놀라거나 아니면 어떤 기운이 뭉쳐져 있는 데는 분명히 화장실일 가능성이 커요. 그 다음날 가시는 건 상관없으세요. 근데 당일만 피하신다라면은 최소한 귀신이 붙는다거나 잡스러운 기운이 붙는 것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으십니다. 만약에 정말 드물 수도 있겠지만, 만약에 그 추석 전으로 해서 이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이장이나 합장 할수 있겠죠. 그 아무래도 이제 추석 때는 뭐 귀신이나 조상이 많이 이렇게 오는 시기인데, 거기에 이장까지 한다면은 상당히 위험하죠.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, 첫 삽을 만약에 내가 꼭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직원들이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십시오. 첫 삽을 뜬다는 거는 지신을 놀라게 해서 땅을 건드려서 동티라든가 산소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첫 삽을 뜨지 말 것. 아, 저는 지금 여기 팔이 아파서 못 하겠고, 허리가 좀 나중에 그냥 천천히 할게요. 첫 삽만 피한다면은 무리 없이 동티라든가 산소탈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팁이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, 우리가 이제 본의 아니게 뭐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추석 때 돌아갈 수도 있고, 추석 전날에 돌아갈 수도 있고, 그렇죠. 그 추석 전 다음날에 돌아갈 수도 있는데,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초상집을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, 사람이. 어떻게 하셔야 되냐? 일단, 인사를 할때 소리를 웅얼거리면서 해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인사를 끝나고 나서 갈때 인사는 정확하게 하는 건 이제 괜찮아요. 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. 분명히 누군가 귀신이든 이런 어떤 뭐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런 귀신들이 눈을 마주치려고 할 거예요.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거잖아요.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, 내가 보이나? 보이지도 않는데 눈이 마주쳤네,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신다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추석 전후에 이사라든가 이장이라든가 합장이라든가 초상집을 갔을 때 해당되는 얘기고요. 평상시 때 만약에 뭐 5월달이나 뭐 2월달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 방법은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.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는 거는 뭐 귀신일 수도 있고 뭐 기운일 수도 있겠지만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. 이게 인생이고 이게 바로 무속입니다. 예, 벼락 따겠습니다.